육지의 살인적인 폭염과 함께 바다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남해안부터 고수온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동해안도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당장 양식생물을 키우는 어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도다리 25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포항 호미고지 한 양식장입니다. 수온을 낮추기 위해 수조에 설치된 펌프에서 차가운 바닷물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주 20도 안팎에 머물던 이 양식장 수온이 며칠 사이 2도 이상 오르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저충수를 끌어와 물을 식혀야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강도다리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현재 이곳 양식장의 수온은 17도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풍향 등에 따라 언제든 고수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어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하는 한반도 주변 수온 현황을 보면 남해안과 남부 동해안의 수온은 29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 진해진 붉은빛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양식어민들은 저충수 취수시설 등 각종 시설을 구비했지만 영세 양식장은 비용 부담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게다가 아직은 일부에 냉수대도 있고 해상 기상에 따라 수온 변화도 심해 하루도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태풍이라든지 이런 어떤 큰 파도가 쳤을 때 상층수하고 저층수하고가 교반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우리 저층에서도 일반 어떤 수온하고 표층수하고 똑같은 어떤 수온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때는 오히려 좀 위험한 경우도 있고요. 여기 고수온이 현실화하면서 지자체도 예찰 강화와 함께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온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고,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뭐 19도에서 높아봐야 24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순환 펌프라든지 액화산소 히트펌프 같은 뭐 시설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거의 해마다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수백억 원에 이를 만큼 타격이 심각합니다. 수산 당국은 고수온 특보 확대가 빨라지는 만큼 실시간 수온 정보를 확인하면서 그에 따른 양식장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